서른쯤에 들면 마음이 슬퍼진다고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옛날이나 서른이 약간 그랬지. 서른 뭐 별거 없어요. 질질 짜는 노래지 뭐. 서른 먹었다고 담배 쳐 피면서 질질 짜는 노래 극혐. 좋았고요. 뱃살로 도는 거 좋았고요. 뱃살 스핀. 요즘은 100세 인생 듣고 시무룩해져야 정상. 그렇죠. 요즘 같은 시대에 무슨 서른가 서른쯤에 맞지 않습니다. 얘 뻘이냐? 서해바다예요. 서해바다인가봐. 뻘이 있어. 자, 뻘 만들어주면 좋겠다. 한국에서 이런 게임 만든 다음에 서해 갯벌 만들어주면 좋겠다. 다 이제 뻘 다 매장에서 이제 별로 없어. 그 갯벌이 전 세계적으로 딱 두 나라에 있는데 그중 하나가 한국이라고 내가 들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갯벌이 없대. 전 세계적으로 특수한 그거래. 개나 소나 다 있는 건 줄 알았지. 너무 가가지고 어렸을 때. 그 갯벌 좀 지켜야 되는데. 갯벌 같은 거를 그런 거를 이제 좀 관광지로다가 좀 외국 애들한테 갯벌 그런 걸 좀 해야 되는데 아주 감언은 똥물이에요. 이제 다른 데 돈 쓰지 말고 관광지 화장실 청소부 좀 고용해 줘. 개극혐이야 똥유지들. 자 갑니다. 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모드는 바로 얼마 전에 GTA에서 업데이트됐던 바로 요트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트 yacht. 여기서 yacht 스펠링 모르는 사람 많다. yacht. 아, 바로 이 요트. 하지만 이 요트는 특별한 요트죠. 바로 조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이죠. 네. GTA의 그 요트. 처음에는 그냥 GTA5 처음 발매했을 때 그냥 이렇게 떠 있는 거 있었는데 막 이거 조종할 수 있게 만들어 주지 좀 이렇게 그렇게 얘기했던 기억이 있는데 결국에 유저가 모드로다가 패치로다가 조종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온라인에서도 좀 해주면 좋을 텐데. 그쵸? 야, 이거 파도 소리 출렁출렁 있는 거. 파도 소리 개 큰 거 봐. 함대전. 그래, 그런 거 하면 재밌을 텐데. GTA는 이렇게 좋은 그런 자원 소스를 가지고도 정말 제한을 많이 걸어놔가지고 온라인에서 할 수 있는 게 진짜 거지 같은 GTA 작업밖에 없어요. 락스타 작업. 그마저도 극혐이라 우리가 만들어서 하죠. 정말 생각이 없습니다. 자, 한 여기서 한번 내려볼게요. 예, 여기 이렇게 여기서 운전대에 잡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내부는 렉 방지를 위해서 거의 뭐 특별한 건 없어요. 내부는 이렇게 뭐 있을 건 다 있네. 이렇게 해서 이게 만약 진짜 내 소유의 보트다 그러면 진짜 딱 바로 드라이브 가는 거지. 다른 애들이 막 걔 드라이브 한다고 막 진짜 막 차 밀리는데 나가가지고 진짜 좁은 땅덩어리에서 진짜 아둥바둥 할 때 나는 동해바다에 딱 띄우고 해운대에서 막 저기서 애들 막 놀 때 난 여기서 딱 이렇게 여기서 이제 딱 하면서 서민들이 저기서 놀고 있구만 하면서 이런 식으로 독도도 한번 갔다 오고. 이렇게 보니까 되게 크다. 이렇게 보니까 되게 커.
이러다가 이제 심심하면 조종하고. 솔직히 뭐 대충 조종해도 뭐 어차피 먼 바다 안 나가니까 육지 보이는 데에서 계속 조종하면 재밌을 것 같아. 이렇게 그래가지고 맨 밑이요? 맨 밑에 보여드릴까요? 왜 넘어지니? 멀미한다, 야. 이 바다가 출렁이기 때문에 육지랑 달라요. 맨 밑에를 보여달라. 대북 도발도 하고. 바로 여기죠. 여기는 이제 승객실. 저희 배는, 여러분들의 그런 탑승, 그런, 정말 쌉니다. 탑승료 정말 5,000원이거든요. 그왜 싸냐면은 여기서 다 몰아넣고 다한 번에 재웁니다. 승객실. 여기 백인실인데 여기서 한 번에 재워요, 저희는. 그렇기 때문에 일본까지 왕복 29,800원에 일본까지 왕복. 우리나라에서 가장 싼 제주 운항. 제주 운항입니다. 예. 패키지 요번에 나왔어. 29,800원에 일본 오사카. 29,800원에. 대신에 승객실 여기서 100명 한 명을 몰아두고 잡니다. 재웁니다. 분실물 책임지지 못하니까 주머니에 넣고 자세요. 분실물 사물함 없습니다. 예. 29,800원에 가면은 그 정도는 감수해야지. 왕복이야, 그것도.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VIP. 여기 50인실. 아니, 30인실. 여기가 이제 VIP 이제 여기 이제 39,800원 주면은 여기서 50인 아니 30인 자는 거 밑에 100인실이고요. 여기 이제 30인실. 그리고 아예 VIP실. 아니고 여기 로비. 여기 나. 여기 내 방. 내 방. 여기 나 혼자 자는 방. 선장 방. 그다음에 이제 여기가 이제 49,800원. 여기 10인실. 49,800원 여기. 왕복이에요. 그래서 요걸로 이제 일본 한번 갔다 오실 분들 요거 패치 받으셔가지고 이용 바랍니다. 출렁이는 거 봐. 그래서 아주 싸게 나왔으니까요. 배는 플라스틱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배 가격은 200만 원입니다. 예. 배 가격은 200만 원이고요. 예, 실제 이배 가격 200만 원이고요. 모터는 블랙 모터 달았으니까요. 예. 일본까지 무사히 갔다 올수 있을 겁니다. 한달 일하면 살수 있어. 여기 이제 VVIP실. 여기가 이제 진짜 5인. 여기 이제 탑승료 59,800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 이게 직접 움직일 수 있는 요트 여러분들도 한번 운행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타이타닉도 찍고 여친을 위한 특별한 프로포즈. 플라스틱 요트 200만 원. 타이타닉을 내손 안에. 근데 모터 힘이 약해가지고 썰물 때 육지로 못 돌아갑니다. 밖으로 밀려나오는 힘이 더 커요. 야, 진짜 배탄거 같아. 흔들리는 거 봐. 이거 봐, 그치? 일반 요트는 가만히 있잖아. 재미없게. 이거는 이렇게 흔들려주니까 재밌네.